나는 이렇게 합격자 사진을 많이 프로필을 뒤져본 거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합격한 사진 이렇게 보면 아 얘가 합격했지 얘가 합격했지 이랬는데 어 이건 틀렸네 이건 X컷 U컷을 막 이제 뽑아본 거야. 그랬더니 합격한 애들은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 마세요는 안 하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다. 7시 30분에 하기로 했다가 내가 시간 바꿨는데 어쨌든 늦어진 거 먼저 양해를 구하고 옆에 있는 자리 없었니? 아니, 있었어? 잠깐 기다렸다 가자. 지금 CJ가 있는 허윤선인데 얘 원래 GS 출신이야. GS에 있었는데 올해 이제 CJ로 갔고 변진현 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기거든? 얘네 둘이 5년차 동기인데 CJ로 같이 갔어. 박혜리란 애는 이번에 붙었어. 그러니까 최근에 CJ 붙었고 그리고 김관우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지규라는 애는 현대 요번에 붙었고 채린 얘네가 같이 들어갔어요. 2018년 시작해볼까? 네. 박수 치면서 내가 박수를 잘 친 사람 기억할 거예요. 지금 너무 예뻐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학원 왔는지 아시죠? 네. 시험의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PT를 잘해도 아무리 자기소개를 잘해도 뽑힐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자기소개죠. 그래서 프로필. 자 다시 가자. 떨리네. 아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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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어쨌든 내가 PT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되면 내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관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프로필 사진을 잘 찍는 법 저랑 함께 알아볼 테니까 이 시간 꼭 주목해 주세요. 우선 합격자의 사진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합격자의 사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손 한번 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밝은 표정? 밝은 표정. 네. 어, 맞아요. 근데 밝은 표정만 있나? 준수한 외모. 준수한 외모. 맞아요. 준수한 외모. 근데 준수하지 않은 애도 있지 않아? 화려한 색감? 화려한 색감? 화려한 색감은 누구? 옷 색깔이 조금 다... 요게 딱 두 명밖에 없지 않나? 선생님은? 색깔이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아, 눈에 띄는 색감? 네. 아, 눈에 띄는 색감. 맞아, 맞아. 선생님은 사실은 체리나 질수 같은 경우는 이 색의 옷은 선택은 선생님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색상의 옷은 사실은 프로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프로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눈에 띄는. 그렇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서류만, 영상만, 프로필 사진만 몇 개를 보는 거야, 대부분. 천 개 내외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천 개 내외를 내가 심해 봐야겠다. 이렇게 볼까?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지. 막 넘기면서 보는 거야. 막 넘기면서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 괜찮네? 이게 돼야 돼. 어? 괜찮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색감부터가 눈에 띄는 색감을 해야지 확률상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왜 선생님이 그러면 확률상 그런 색깔을 높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색깔은 별로라고 얘기했을까? 옷에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얼굴이 중요하잖아. 사실은 옷이 중요해. 옷이 막 100만원짜리는 뭐해? 옷이 너무 예쁘면 뭐해? 중요한 거? 사람 얼굴을 보고 뽑을 거 아니야. 아, 얘 옷이 좋아 보이니까 얘를 한번 뽑아서 옷 브랜드 뭐 입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얼굴이 마음에 들어야 뽑는데 중요한 거 시선을 딱 봐봐. 지수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 체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어디부터 보여? 가슴 라인은 옷만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옷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옷은 잘못된 컷이라는 거지. 또 어떤 거들어? 사진을 쫙 보면서? 깔끔해. 깔끔해. 그렇지. 군더더기가 없어.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 선생님 요거 지수 컷 말고는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긴 머리잖아. 아까 선생님한테 머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봤었잖아. 봐봐. 윤선이도 마찬가지고 현경이도 수진이도 모두 다 머리가 긴 스타일이야. 그치? 짧은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렸어도 어떻게? 정결하게 내렸고 아니면 묶었어. 서령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머리를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눈빛이 살아있는 듯한. 그렇지. 흡입력이. 그렇지. 눈빛이 어디 하나 흐리멍텅 안에는 없어. 예를 들어 이거야. 입은 다 웃지 않아도 돼. 봐봐. 입은 다물고 있는 입이 있어. 진이도 마찬가지잖아. 입은 내가 꼭 크게 벌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눈빛이잖아. 사람 얼굴이 어떻게
눈이 900냥이라잖아요. 눈이. 눈이 제일 좋아. 눈이 하나 흐리멍텅한 사진이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눈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카메라를 노려봐요.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는 참 희한하게 연예인 실제로 본 사람. 많이 봤어. 연예인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 실물보다, 화면보다 예뻤어요. 그렇지. 대부분 다 화면보다 날씬하고, 대부분 화면보다 예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저 개그맨,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봤을 땐 그냥 귀여운 개그맨인가 보다. 실물, 생각보다 되게 예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면에 착시가 있어. 실물보다 예쁘게 보일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실물보다 예쁘게 하려면 두 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